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 서재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제가 미진 서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검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직장인 생존 유형 테스트라는 겁니다. 저는 뭐 직장에서 이렇게 그 생존을 쭉 해왔지만 저도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세요. 네, 직장인 생존 유형 테스트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 오! 모두의 최애예요. 모두의 최애. 눈치 만렙, 사회생활 만렙, 모두의 최애. 아, 그래서 상사와 동료의 부탁이라면 언제나 오케이. 타고난 사교성 덕분에 회사 사람들 누구나 잘 어울리는 사회생활을 만렙나. 재미없는 부장님 개그에도 무조건 리액션 출동. 나와 같이 있으면 모두가 편하다고 해요. 눈치 백단에 센스까지 겸비. 제가 좀 주니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자기 주장은 강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서 자기 주장을 굽힐 줄도 알아요. 현실 감각도 좋아 회사와 같은 조직에 최적화된 사람이며 아마 나와 같은 최고의 서포터는 없을 거예요. 맞기는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생존 팁이 또 있긴 있네요. 눈치, 아, 근데 제가 눈치 백단이라네요. 눈치 백단이라는 건 사실 남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는 것이라서 동료가 나와 의견이 좀 다르면 어때요? 너무 불안해 말고 나 자신한테 좀 더 집중해 보세요. 요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팀원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라 갑작스러운 변화는 약하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가끔 과부하로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저는 뭐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은 좀 아니라서 이것도 살짝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생존 유형은 정말 맞네요. 모두의 최애. 굉장히 좋네요. 승진 궁합은 칼퇴 요청, 퇴사 궁합은 눈 떠보니 담당자. 그래서 결론은 생존 유형은 굉장히 정확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설문이지만 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저에 대해서 또 한 면 알아가는 이 좋은 검사 같네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그냥 다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성격 유형 중에 또 한 부분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